안녕하세요, 스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달 전에 다리를 다쳐서 입원하고 있던 중에 이렇게 목발을 짚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예, 앉아서 말씀 좀 네네, 그러세요. 드리겠습니다. 양해 구합니다. 네네. 저는 스님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요. 전 세계로 다니시면서 많은 법문을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존경스럽고 제가 스님 닮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결혼한 지한 40년 됐는데, 둘째 시동, 그러니까 서방님하고 참 많은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늘 이렇게, 저희 집에 오면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고, 하여튼 많은 그냥 불만족한 그런 생활을 많이 했는데, 한달 전에 벌초로 해러 간다고 왔어요. 왔다가 예초기를 잘못 작동하는 바람에 제가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치는 순간에, 40년 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안 좋은 마음을 여기서 이 악연이 끊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안 좋은 모든 악연이 여기서 끊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은 그렇게 먹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번뇌망상에 많이 오고 원망스러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만나면서 좋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려면 어떤 자세를 더 해야 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어떻게 났는데 그 시동생이 예초기를 가지러 와서 찾아줬어요. 줬는데 기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시동을 걸어가지고 가서 해라 그랬더니 차로 싣고 가는 줄 알았더니 차에 싣기 전에 마당에서 예초기를 시동을 거는데 예초기를 잡고 시동을 걸어야 했는데 이 예초기를 잡지 않고 시동을 걸어서 그게 360도로 갑자기 효율이 바람처럼 돌면서 정반대에 있는 제 발, 오른발 5개를 이렇게 스쳐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초기가 이 저기 쇠판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끈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 그죠? 예, 새로 된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산 거라. 그래서 이 만일의 사태 이런 자꾸 사고가 나니까 이게 편리할수록 사고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러니까는요. 끈으로 한 거를 사실은 고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선 부딪혀가 나도 그 쓰다가 부딪혀가 이 뭐예요? 이돌 알이 떨어져가 안경을 때렸는데 안경이 이게 탁 구멍이 뚫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경 안 끼고 했으면 눈 빠질 뻔했죠. 그러니까 사실 보안경을 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일을 해보면서 보안경 그래 잘안 껴져요. 그러니까 안전에 우리가 좀 무디잖아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살기를 그래 살아가지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좀 위험하니까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농촌에서 사고가 요즘 많이 납니다. 옛날에 경운기도 막 넘어지고 해가지고 술 먹고 시골에서 운전하고 그 왜냐하면 차처럼 운전 면허증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시골에 저희도 뭐 많이 다치고 이런 사고가 생기는데 아무튼 유의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는 이거 심리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거보다 더 크게 다쳤다. 그럴 때이 사고를 상대편 차하고 부딪혔거나 뭐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안 그래. 일어나겠죠. 다쳐가 지금보다 더 다칠 수도 네. 있잖아. 그죠? 이건 뭐 다리 다쳤지만은 다리 다친 거에만 다리를 거의 못 써도 못 타고 다니면 돼요. 휠체어 타고 다니면 되는데 머리를 다치거나 다른 뭐 다치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게 그냥 하나의 사고잖아요. 무슨 네.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둘째 시동생이 마침 그래 부주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불평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 부주의해서 지금 생긴 문제지 그게 뭐 자기가 시댁 식구를 미워해서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비가 안 온다. 그래서 가뭄이다. 안 그러면 홍수가 많이 진다. 그런데 동네에서 어떤 뭐 사람이 유부남과 유부녀가 연애를 했다. 그러면 저 인간들이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어때요? 가뭄이 들었다. 옛날엔 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가뭄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사과하고 자기가 그 시댁에 대해서 시동생 애를 먹여가지고 불만을 가진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냥 사고가 난 것뿐이에요. 근데 평소에 뭐가 있으니까 이 불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고가 딱 나자마자 이제 한쪽은 원망이 생기고 좀 제대로 하지 저건 내가서 애매하게 되니 결국은 나까지 다치게 한다는 이런 본질적인 원망이 있고 또 반성을 하는 마음에서는 아이고 내가 그걸 못 받아 줘놓으니까 자꾸 원망을 해놓으니까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나한테 죄값을 주나 이런 또 반성의 마음이 또 이중 마음이 지금 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는 그냥 사고로 받아들이세요. 스님이 비행기를 타고 지금 전 세계로 다니고 맨날 차를 타고 하루에도 전국을 돌아다니고 이러면 스님이 마지막에 죽을 때 뭐 어떤들 스님들처럼 탁 이렇게 가부좌해가 죽겠어요. 교통사고 나도 무슨 사고 나가 죽을 확률이 높아요. 사고 나가 죽는다는 게 아니라 사고 나서 죽을 확률이 일반 스님보다 산에 가만 앉아가 참선하는 사람보다 아마 100배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00배는 높다고 반드시 사고 나서 죽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만 앉아가 죽으면 하, 그 수행이 잘 됐고 길거리 가다가 사고나 죽으면 아이고 그 스님 그렇게 도력이 높다더니 길거리 가다가 지죽을 줄도 모르고 그랬냐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내가 사고율이 높다는 걸 알고도 그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다 이게 수행이지 그게 뭐 죽는 모습이 어떻냐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늘 이 관점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자기 다리 다치게 만들고 하나님이 무슨 거기에 있어가 자기 다리 다치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주의해서 생긴 사고니까 이제 부주의해서 생긴 사고는 그냥 하나의 사고로 받아들이고 단지 내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말썽 피우던 시동생이 꼭 또 이 사고까지 치니까 어때요? 그냥 확 한쪽에서는 치밀고 또 한쪽에서는 자책하는 마음도 들고 이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오히려 정리를 하시고 치료는 그냥 치료대로 다친 거는 뭐 참여한다고 낫는 게 아니고 원망한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뭐야 낫는다? 치료해야 낫는 거다. 그건 네. 별개로 하시고 네. 그건 그대로 그냥 치료하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란 건 뭐냐? 그래도 그만하기 다행이다. 네. 아시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거 잘못해가지고 다리가 두 개 다 날아갈 수도 있고 막 크게 또 내가 다쳤으니까 다행이지 또 그 시동생이 다쳤으면 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앞으로 아마 손해배상 물고 난리 피울지도 몰라요. 내가 다치고 많은 게 낫지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내가 막 크게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저 뭐예요? 죽을 죄로 사고가 난 것도 아니니까 항상 만약에 불교신자라면 아이고 부처님 다치긴 했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가피로 이만하기 다행입니다. 하나님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이만하기 다행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만하기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동생에 대해서는 지가 이제 이렇게 일 저질러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 좀 알아요? 네.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 예. 그러면 이제 애를 조금 덜 먹일 수도 있잖아요. 미안해가. 안 그래요? 뭐 얼마 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또 생각해 보면 몸이 좀 다쳐가 고생이건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남편이나 다른 사람이 이게 사고를 쳤으면 이런 효과 부대 효과는 없잖아요. 네. 이 애매하게 된 시동생이 사고를 쳤으니까 이게 조금 자기가 미안한 줄 아니까 대신에 몸은 다쳤지만은 다른 부수입이 좀 생겼잖아요.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길 가는 사람, 다른 사람하고 사고 났으면 이런 부수입이 안 생기는데 이제 애미기던 인간이 이랬으니까 부수입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망할 일은 아니고 어차피 날 바에야 그 인간이 낸데 내가 다치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말했지만은 이렇게 몇십 년을 애매기는 사람은 그게 쉬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글쎄 네? 잘... 안 고쳐지겠지만서 고쳐지면 그렇게까지 안 하지, 그죠? 이건 죽을 때까지 이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문제거든요. 그걸 약간 좀 불쌍하게 받아들이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행위는 똑같은데 내가 편안하고, 그걸 자꾸 아이고 저게 나이가 저 인간이 된 게 저게 몇십 년을 아직도 저지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힘드는 거예요. 죽을 네. 때까지 그냥 갈등하다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내가 다친 것도 아이고 이만하니 다행이다 하듯이 그 시동생도 더 자기를 괴롭힐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만하게 다행이로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건강도 그렇게 하고 시동생도 그렇게 네, 생각하고. 감사합니다.